세월호 관련 플랜카드를 직접 손으로 쓰셔서 갖고 오신 한 시민분을 모셔봤습니다. 네. 오늘 이 직접 쓰신 플랜카드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 자리를 이 자리에 갖고 나오시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. 그냥 이 플랜카드 글자 그대로예요. 만약 내가 혹은 내 친구, 내 가족들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으면은 지금 바다 속에 있을 거란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울분이라고 해야 될지 화가 났다고 해야 될지 그런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한자 쓰고 나오게 됐습니다. 많은 시민분들이 이걸 볼 텐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신가요? 지금 뭔가 서서히 세월호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약간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그 처음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,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같이 울고 모두가 괴로워하던 그 감정을 계속 다시 상기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세월호에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.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이걸 가지고 오셨습니다.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돼야 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가장 먼저 시급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제가 막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제 청와대까지 유족분들이 가신 것도 있고 일단 대통령이 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청와대까지 만약 유족분들이 힘들게 걸어가시면은 직접 나와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직접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직접 청와대에 간 유족분들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 이제 현장으로 카메라를 다시 돌리겠습니다.